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개양교회 믿음의 식구들 한참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부천하고는 아주 지척인데 오늘 한참만에 이렇게 왔는데 도착해가지고 개양교회가 어딘가 하고 찾는데 하나님의 교회 간판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거 잘못 찾아왔나? 그리고 자세히 봤습니다. 3층은 우리 교회고 또 이상한 교회가 또 저 위에 있네요. 예. 예, 아주 반갑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원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마음껏 만나서 또 교제를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아쉬움에 이 코로나 원역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음껏 모여서 교제하며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더욱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혹시 원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한껏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엄명,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명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하나님은 예수님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언제 임해요? 이방인의 수호가 차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데는 오래 찾는 또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있어요. 남은 생애를 사는 목적. 내가 왜 사는지. 사실은 구원받자마자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최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죠. 자, 성경 에스겔 15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보시면은 15장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운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여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자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십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포도나무 아시죠?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생긴 모양도 못생겼어요. 나무는 오히려 축축 뻗어야 이게 멋집니다. 포도나무는 막 나무도 나무 같지도 않아요. 꾸불꾸불꾸불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그 연목에 쓸 수 있습니까? 뗄감으로 써도요. 참나무가 포도나무보다 훨씬 뗄감으로 더 좋습니다. 사실은 포도나무는 나무 중에 형편한 나무예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죠.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예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다른 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떤 아무리 훌륭한 나무도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은 단지 딱 하나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자, 여러분들 각자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뭐 가진 것이 많습니까? 배운 것이 많습니까? 잘나기를 뭐 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나무로 말하면 포도나무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 천하 장사도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예. 잠언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잠언 11장 30절 보시면은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예,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최고 선한 일이 뭘까요? 흥부라는 사람은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부자가 됐죠? 제비다리 고쳐주는 것도 뭐 좋은 일이에요.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선한 일이고요.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도 선한 일이고요. 불쌍한 사람한테 손을 뻗쳐주는 것도 선한 일이고.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뭘까요?
최고의 선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한 선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습니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선한 일이 바로 죽어가는 영혼 살리시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성령을 받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도 똑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하신 일, 예수님은 최고의 선을, 선한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 바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하신 그 일을 우리한테 그대로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엄명하셨죠? 예, 그리고 디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디도서 1장 보시면은, 1장,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디도한테만 맡기신 게 아니라 나한테도 그걸 맡기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는 삶을 자세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정말 목적이 뚜렷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을 생기 있게 살아갑니다.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목적이 없어요. 왜 사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은 삶의 그 여정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흐릿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이 뚜렷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그런 사람은 대단한 삶을 살아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 목숨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가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목적은 저 십자가 앞에 서세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돌아가셔야 영혼이 살아나니까요. 그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삶을 끝까지 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잖아요. 일상에서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뭐 굉장히 활발하게 삽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에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왜 사세요? 하나님이 이 전도라고 하는 거 나한테 맡기셨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죽어가는 영혼 더 살리는 거, 그게 그 목적입니다. 그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목적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요. 눈빛이 막 바짝바짝 빛나면서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시면은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막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막 어디로 가셔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한테 이르셨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거기서도 전도하신다는 말씀은 여기서도 전도하시고 거기서도 또 전도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시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만노라. 예수님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셨죠. 그리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온 갈릴리 만나는 사람마다요.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마치 군인이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적군의 본부 사령 적군의 사령관이 있는 본부 뭐 헤드 쿼터라고 볼 수 있죠. 너는 거기를 폭파해라. 그 임명을 받고서요. 진짜 사력을 다해서 그걸 접근해가지고 적군의 본부를 그냥 폭파하고 자기도 장렬하게 죽는 군인처럼요. 사실 우린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사람들 그 신 있잖아요. 신. 여러분들 구두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구두가 무슨 구두인지 아세요? 신발 중에 제일 아름다운 신발이 뭐예요? 제일 아름다운 신이 무슨 신이 제일 아름다운 신입니까? 나폴레옹의 구두가 아름답습니까? 누구의 구두가 아름다워요? 사실은 복음의 신이잖아요. 복음의 신.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 그 신발이 가장 아름다운 신발입니다. 우리는 새 신을 신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내 신발 있잖아요. 그럼 나를 위해서 여기저기 바쁘게 살았던 그 신발. 이제 그것은 벗어버렸습니다. 벗고 새 신을 신었어요.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낮아지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광야에 있어요. 모세가 굉장히 잘난 사람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는 왕위에 올라갈 사람이에요. 왕자로서 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애굽의 학문을 40년이나 학문을 갈고 닦았습니다. 굉장히 잘난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은 교만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잘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요. 광야에다가 집어넣어버리셨습니다. 40년 동안 소똥 냄새 맡으면서요. 양똥 냄새 맡으면서요. 훈련받았어요. 40년 훈련이 끝난 뒤에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큰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3장 1절 보셔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호렙은 뭐 일종의 신의 산. 신의 산은 산이 봉우리가 이렇게 몇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 하나가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지리산 그러면 여러분들 지리산이라는 산 봉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야봉도 있고 뭐 천왕봉도 있고 뭐 봉우리가 많아요. 그걸 전부 다 합쳐서 지리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내산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호렙 시내산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굴곡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다고 돼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떨기나무 굴곡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북극 가운데서 모세에게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너는 신을 벗으라 했어요. 하나님은 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을까요? 모세가 보니까 막 희한한 광경이 불이 확 타오르는데요. 떨기나무는 타지 않아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원래 불이 붙으면 이게 보통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인 불이니까요. 떨기나무는 타지 않아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뭘 말할까요? 떨기나무는 나무 중에 형편없는 나무예요.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떨기나무를 봤는데요. 나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나무 같지도 않은 그 나무예요. 불이 확 뭘 말할까요? 이 떨기나무는 그 40년 동안 그 소똥, 양똥, 냄새 맡아가면서 훈련받은 낮아진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왜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작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못난이 나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만 이 사명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명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신발을 벗어라. 모세 신발 벗었죠? 하나님은 신발을 벗기시는 분만 아닙니다. 이제 너를 위해서 사는 삶은 이제 청산하고, 내가 명령하는 그곳으로 너는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발을 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신발 벗겨주시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돌아오니까 신발 어때요? 새 신을 신겨주지요? 하나님은 새 신을 신겨주셔요. 우리는 새 신을 신는 사람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돼요. 나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함부로, 내 뜻대로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신발을 신은 사람이 이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0장. 10장. 13절부터 보시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런즉 주의가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해지는 걸 과정을 보면은 먼저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도 안 했는데 뭐 복음을 전한다고. 저 위에 저 5층에 사는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언제 보내심을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받아야 돼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임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그냥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먼저는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파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들어야 돼요. 들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들은 사람이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진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죠. 아무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이 부름받은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영혼은 그냥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하는 이 소식을 들으면 믿어지게 되어 있고요. 믿어진 사람이 주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바로 이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발.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 복음의 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시면서요. 10장 16절에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게 해라. 뱀이 지혜를 발휘했어요. 어떤 지혜를 발휘했어요? 그 지혜는 뱀한테 배워야 돼요.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귀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에덴 동산에 침투해가지고요. 에덴 동산을 망가뜨려버려야 돼요. 마귀는 멸망자, 파괴자, 대적자, 하나님의 그 뜻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 싹 침투해서 망가뜨려야 되는데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담입니다. 아담을 망가뜨려야 돼요. 아담의 약점이 어디 있는가? 다 간파해봤더니 아담의 약점이 아담이 하와한테 그냥 그쪽 마음이 쏙 뺏겨버렸어요. 약점이 하와한테 마음 뺏긴 거예요. 그럼 하와의 약점은 뭐가 있는가? 봤더니 뭐 성경을 잘 몰라. 성경을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잘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뭐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성경 암송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아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닙니다. 진리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하와가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저 아담을 망가뜨리기,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하와를 치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겠고. 하와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그것도 마귀가 누구한테 들어갔느냐 하면 뱀 속에 들어갔어요. 왜? 에덴 동산 동물 중에 뱀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막 저주를 받아가지고 징그럽게 보이지만요. 에덴 동산에서는 제일 아름다운 동물이 뱀입니다. 사람하고 막 동물하고 막 서로 통역이다. 그러니까 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뱀 속으로 들어가서 아담, 저 마귀가 내가 마귀다고 나타난 존재가 있어요? 마귀는 몰래 침투하는 거예요. 아니, 눈치 못 채게요. 그 뱀 속으로 싹 들어가지고요. 마귀 행세를 하는 게 아닙니다. 뱀을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뱀을 시켜가지고 하와한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는 척하고요. 하와가 성경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 암송도 하고 줄줄줄줄 막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막 아는 척 하잖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그러니까 주섬주섬 대기는 되는데 어때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언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 언제 하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너는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만지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안 죽을지도 모른다? 언제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알긴 하는데 완전 흐릿하게 뭐? 흐릿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테스트 해보니까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요 자기 말을 싹 집어넣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 네가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너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와가 딱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있는 거 먹어도 될 텐데 왜 먹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랬구나.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마귀 말을 싹 받아들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고 싶은 마음이 싹 들어간 거예요. 그걸 뚝 따먹어 버렸지요. 따먹고 가만히 있습니까? 마귀 말을 들은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귀신 작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반드시 끌고 내려가요.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요. 하와가 마귀 편에 섰잖아요. 마귀 편에 섰으니까 아담을 끌어내려야죠. 아담은 하와보다도 성경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와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저 아담한테 직접 가지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막 인정을 가지고 처음에는 따먹자고 하니까 아담이 그래 따먹자 그렇게 했겠어요?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하와가 막 끈질기게요. 당신 나 사랑하지?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하면서 막 접근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인정에 넘어가는 겁니다. 막 눈물을 철철 흘리고 그러니까 인정이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저 하와 말이 맞을지도 몰라.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뚝 따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정이 망해버렸잖아요. 그 뱀이 발휘한 그 지혜 있잖아요. 뱀은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넘어뜨리는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혜는 배워요. 사람을 전도하는데요. 다 흠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흠이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것 같지만요. 다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세요. 그 사람한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주는데? 세우는데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혜 중에서 맨 첫 번째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들 누군가 전도하고 계시죠? 이제 다음 이번 주 지나서 어때요? 다음 주에 전도 집회가 있네요. 지금 누군가 전도하고 있을 거예요. 전도 중에서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놓고서요. 하나님 나 저 영혼 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 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막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조금 하다가 내가 포기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똑같이 가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 포기하셔요? 안 하셔요? 예?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나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강박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자요. 참 신비해요.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고 계시는 그곳에 마귀도 관심을 둡니다. 신비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면은 하나님이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걸 봐가지고 그거 방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관심을 두시니까 이스라엘 민족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 드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요 교회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교회에 마귀가 온통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심을 두고서요 교회에 어디 조금 시원찮은 지체가 어디 있는가? 그 교회에 그 틈이 있는가? 봐가지고요. 그 시원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 쏙쏙쏙 들어와가지고 그 마귀의 생각을 퍼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누구에게 관심을 둬요? 구원받은 영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셔요. 그러니까 마귀가 호시탐탐 구원받은 영혼에게 관심을 두고서요. 막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어가는 저 영혼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그 영혼잖아요. 그 사람들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막 진화론이란 걸 만들고 유물론 사상을 만들고요. 뭐 신은 없다고 하는 사상을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퍼뜨리고 그러는 겁니다.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전도하기 전에 계속 기도하면서요, 막 기도 부탁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골로새서 4장을 보겠습니다. 전도하면서, 자기도 기도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죠?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시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해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했노라. 에베소서 6장에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요. 기도 부탁을 해요.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게요. 구할 것은 무슨 기도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구해라. 기도해달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그 전하는 전도인을 위해서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달리 들려요. 그래서 맨 먼저 전도할 때 기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할 때 그냥 이게 그냥 전도하는 사람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전도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어부가 고기잡이를 할 때도요,
지혜롭게 고기 잡이하는 어부들이 있어요. 어부 고기 잡을 때 보면은 뭐 조금 때가 언젠지 만월 때가 언젠지 막 밀물 썰물 그래서 어떤 때 그리고 무슨 고기가 언제 어디로 올라오는지 막 다 통계 조사해 갖고 표를 가지고 다니면서요. 다 훤히 막합니다. 미끼는 맞아요. 고기 중에 미끼는 어느 고기는 어떤 미끼를 좋아하고 어느 고기는 어떤 미끼를 좋아하고 미끼도 다 알, 예, 연구해서 알고요. 그리고 그 낚시 잘하는 사람들 낚시할 때 그냥 낚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띄운다고 고기가 무는 게 아니에요. 그 고기가 모이는 그래서 바닷속에 막 환경도 거의 알아요. 알아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거기다가 막 떡밥을 막 던져줘요. 미리 가서 떡밥 던져주면 고기가 거기에 많이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모여있을 때 그때 그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띄가지고 탁 던져놓으면 거기가 착착착착 무는 거예요. 그냥 고기잡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을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잖아요. 영혼을 낚는데 그냥 낚아지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우리가 말 있잖아요. 말 타고 다니는 말을 끌어다가 물을 먹인다고 해봐요. 그 미련한 사람은 그 말을 막 끌어다가 물인 곳에 가서 막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말이 사람이 끌고 간다고 그냥 잘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고집 센 말은 절대 끌려오지 않아요. 그럼 말하고 막 씨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끌고 가려면 더 안 따라가려고. 나중에는 힘만 빠지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물 먹이는 방법 딱 동원해가지고 하면은 어떤 말이든지 물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는 말을 목마르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목마르게 말하면, 여러분들 목마르려면은 뭐 하면 목이 마르던가요? 예? 짠물을 많이 먹어봐요. 소금물을 많이 먹으면은 목이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한테 짠물을 먹이는데, 짠물 갖다 주면 말이 이렇게 먹어보고 짠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말이 좋아하는 그 당근 같은 거, 막 미끼 속에다가 소금을 슬슬 타가지고요. 먹이는 거예요. 눈치채지 못하게. 그럼 뭐, 그거 먹여 맛있으니까 막 먹다 보면은 소금이 말 몸속에 들어가잖아요. 소금이 딱 들어가면 갈증이라는 게 싹 올라오는 겁니다. 갈증이 올라올 때 더 좋은 미끼를 가지고 살살살살 유인해가지고 물가에까지 싹 데려다 놔봐요. 그러면 물가에까지 데려다 놓으면 말이 물을 보자마자 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막 배가 터지도록 마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도 마찬가지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요즘 사람들 중에 약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뭔지 아세요? 요즘 막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이 부족합니다. 바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랑이 부족해. 애나 어른이나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이게 뭔가 만족이 오는 겁니다. 근데 막 사랑 결핍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게. 사랑을 주는 거. 그것이 바로 소금물 먹이는 겁니다. 그게요.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을 주어가지고요. 말이 좋아하는 그 먹이를 가지고. 먹이가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같은 거 가지고 싹 해서 사람을 말씀 앞으로. 뭐 갈증이 있는 상태에서 와서 말씀을 들으면 백발백중입니다. 그럼 구원받아요. 그거 신비합니다. 그거 그냥 모시고 와가지고 들으면 그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갈 수 있지만요. 그 사전에 많은 사랑을 보여준 상태에서 전도를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마다 다 틈이 있어요. 이 세상에 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어려운 사람도요, 지혜를 발휘하면은, 예, 전도 됩니다. 제가 청주교회 가면은,
한의사 부부가 교회를 나와요. 열심히 잘 나옵니다. 전도도 잘해요. 그 한의에 나가면 맨날 그 전도 집회 비디오 틀어놓고 전도하고 그래요. 근데 부부가 한의회를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그 한의대를 다른 한의대를 나와가지고 침 넣는 방법이 달라요. 형제님은 이쪽에서 한의원을 하고 자매님은 또 저쪽에서 한의원을 하고 부부가 한의원을 해요. 이 한의사에게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대개 한의사들은 그 의학 공부를 할 때 원래 한의가 이 동양 철학을 밑바탕에 깔고 있잖아요. 음양, 오행 뭐 이런 것을 비롯해서 동양 철학 그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쉽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한 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전도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매님이 간증을 할 때 내가, 아, 그렇구나. 제가 지혜를 얻은 적이 있어요.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데, 나는 뭐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치료해주고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기 꿈이었대요. 근데 자기 고객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침을 맞으러 오시는데 이 할머니가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저 한의사 선생님,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김치를 담가다 주는 거예요. 침 맞으러 올 때마다 김치를 담가가지고 갖다 선생님이 김치 드셔보라고. 전라도 할머니인데 김치가 참 맛있잖아요. 그 김치를 갖다 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 할머니가 보면은 자기는 막 공짜로 치료를 해주고요. 유지없이 김치를 가져와요. 근데 한의사, 이 자매님이 약점이 뭐겠어요? 자기가 생활 일선에 나서서 자기가 돈을 벌기 때문에 살림하는 데는 뭔가 좀 약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김치 담그는데 재주가 없대요. 가족들께 밥을 지어서 먹이기는 해야 되는데. 그 막 사다 먹고 막 이러는데 할머니가 김치를 담가다 주는데 김치가 또 맛있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나중에는 김치 떨어지면 그 할머니 안 오나 하고 기다리진대요. 때가 되면 또 할머니가 또 김치를 막 푸짐하게 담아갖고 또 얼마나 고마워요. 그 할머니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 한의선 선생님 마음을 산 겁니다. 사실은 소금을 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가 되니까 선생님 우리 교회에서 말씀 집회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지요. 근데 그 말을 거역할 수가 없더래요. 말 안 들으면 이제 김치는 끝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없는데 할머니 때문에 가서 들었대요. 듣는데, 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네. 한 번에는 깨지지 않았어요. 한번 다 듣고서 성경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들어있구나. 대단한 내용이 들어있네. 근데 할머니는 또 계속 김치를 또 갖다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가서 선생님,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거기서 더 좋은 말씀이 있다고. 한번 들어보자고. 그러면 또 안 갈 수 없잖아요. 가서 듣다가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인생관 자체가 바뀌잖아요. 자기 남편 이제 보니까 맨날 옆에서 이제 같이 잠자고 같이 사는데 남편 영혼을 생각하면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 남편한테 전도해 보니까 남편은 자기보다 훨씬 강박해요. 시도 안 들어가더래요. 근데 뭐 아내 이길 수 있어요? 나중에 남편도 와서 듣지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딱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영혼 뭐가 살렸어요? 그 영혼 뭐가 살렸어요? 김치가 살렸어요. 김치에 약점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별 사람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요. 참 신비하더라고.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 이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부사역자 한 분이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굉장히 강박해요. 수학 선생님 출신인데요. 아주 너무 고지식하대요. 1 플러스 1은 2, 뭐 융통성이라는 게 없고요. 그 아버지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없다. 시도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사이만 자꾸 멀어지고 있고 그분 틈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빈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며느리를 이뻐한대요. 며느리를. 아 그럼 됐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는 그냥 전도하면 안 되니까 며느리 이뻐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예. 그게 바로 그 이제 그거 치고 들어가야 된다. 그게 그 영혼을 살리는데 그 약점이다. 그게 며느리한테 제가 시켰어요. 명절날 가면은 시아버지 좋아하시는 선물도 좀 푸짐하게 사갖고 가고 그리고 명절날 가서 식사 끝내고 그리고 차 한 잔 싹 준비해서요 기도하고 마음의 각오를 하고 그래서 시아버지 앞에 다소시 앉아서 진중한 마음으로 시아버지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아버님,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얘기해보라겠어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뭔데? 그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어요. 아버님, 제가 이게 어렵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손자, 손녀 얘기를 하면서 아무개하고 아무개하고 아버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지. 사랑하고 말구지. 근데 이제 남편 이름을 대면서 이제 아무개 아빠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목회를 이제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하는 전도사, 목사가 부모님 전도를 못하면, 잘못하면 섬으로 발령받아요. 어때요? 전도 못하면 섬으로 발령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이제 그 약점을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금 전도도 못하고 이런 상태로 있다가 이제 우리 애들 섬으로 발령받으면 가서 섬에 그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돈 들여서 유학도 보내고 저 도시로 보내는데 저희들 좀 한번 살려주세요. 아버님. 이번 수양에 아버님 모시고 안 가면 안 돼요. 그 눈물을 막 철철 흘리면서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목석 같은 그 시아버지가요. 그 소리를 듣더니 알았다. 꼼짝 못하지요. 그 수양에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서요. 듣고 상담하고 듣고 상담하고 듣고 상담하고 나중에 탁 고맙았어요.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 예? 아버님 말씀 들으세요. 이거하고 다르지요? 어떻게 치고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저 영혼 대상자를 놓고서 연구해 보셔요. 어떻게 치고 들어가면 되는지.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편 생활을 했을 때요. 있었던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놓고서 가르치는데요.
아이들 눈망울이 얼마나 초롱초롱합니까? 그 초롱초롱한 아이들 눈망울을 쳐다보니까 제가요,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야, 이 아이들 영혼이 다 지금 망하는데. 그 전도보다만 망하잖아요. 이거 어쩌지? 근데 수업시간에 막 전도하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그 과목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건 뭐 안 배워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래서 막 진도를 빨리빨리 나갔어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단막극으로요. 성경에 관련된 막 어떤 소설 얘기도 해주고 동화 얘기도 해주고요. 성경 관련된 단막극으로 막 얘기해주면 신비하게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면 애들이 잘 듣습니다. 막 들어요. 듣더니 한 아이가 나 수업 끝나고 출석부를 들고 저렇게 나오는데 저 뒤를 줄줄줄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선생님, 봤더니 걔가 따라왔어요. 저 선생님이 오늘 그 얘기해 주신 거 들으면서 감동받았어요. 나도 선생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러냐? 그럼 너 방과 후에 이따가 끝나고 나한테 와라. 예, 왔어요.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나 선생님처럼 진리 깨닫고 목사 되고 싶어요. 예. 아니,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근데 목사가 되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돼. 선생님처럼 깨달아야 돼. 나 깨닫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요. 상담을 시키고 했더니 딱 구원을 받더라고요. 구원 받더니 이 아이가요. 얼마나 전도도 잘하는지 막 친구들도 데려오고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도 데려다가 또 전도해서 구원 받게 하고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됐는데요. 이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제가 교학교 담당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3주는 교회 빠져야 되겠습니다. 왜? 너 왜 빠지려고? 그랬더니 제가 우리 집 이렇게 구조를 보니까요. 우리 집의 왕초는 우리 엄마요. 자기 집에 왕초는 자기 엄마래. 예. 자기 엄마가 깨져야 자기 집이 다 전도가 되는데 이렇게 전도를 시도를 해보니까 엄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엄마의 약점은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있어요. 외할아버지한테 꼼짝 못해요. 예. 근데 외할아버지한테는 저한테 약점이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이 외손자를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 제가 외할아버지 댁에 가서 외할아버지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전도를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전도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조그만 애한테요. 그래, 가서 외할아버지 전도하고 와라. 그랬더니 겨울 방학 때 외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요. 외할아버지를 녹여버린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막 등도 두드려 드리고 외할아버지 막 졸졸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예쁘겠어요. 손자가 그러는데요. 그렇게 안 해도 예쁜데 마음을 딱 산 상태에서 외할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외할아버지, 저 이쁘지요? 그래, 이쁘고 말구지. 외할아버지, 제가 외할아버지한테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들어주실래요? 네. 뭔데 말해봐라. 들어주실 거예요? 안 들어주실 거예요? 네가 말하면 들어줘야지. 할아버지 약속해요. 새끼손가락 약속. 다른 게 아니고요. 외할아버지. 다가오는 여름에 방학에 제가 애할아버지한테 효도 한번 하려고 그래요.
뭔데? 우리 교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있는 사람들 모셔다가 효도 잔치하는 게 있어요. 그때 모시고 싶어요. 그럼 얼마나 기특해요? 여름 방학 때인데, 할아버지, 그거 가지실 수 있지요? 우리 아무개가 말하면 내가 가야지. 할아버지 약속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약속을 받아갖고 왔어요. 그리고 수양회 모시고 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구원받으니까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전도해서 할아버지 구원받으셨으니까, 할아버지,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 딸이잖아요. 그렇지. 할아버지 딸은 이제 할아버지가 책임지셔요. 알았다.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 딸한테, 아무개야, 나도 저, 그, 아무개 말 듣고 이렇게 구원받은 너도 구원받아야 된다. 근데 그 엄마 아버지가 맞벌이 부부교사예요. 맞벌이 부부교사. 예, 알았어요, 아버지.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막 바쁘다고 핑계대고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자꾸 할아버지가, 예, 친정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니까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건 이제 아들이 얘기를 하니까요. 엄마가 조건을 제시했어요. 너, 엄마가 얘기하는 거 네가 들어주면은 나도 네청 들어줄게. 엄마 뭔데요?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의과대학 들어가. 의과대학 합격하면 내가 네 청을 들어줄 거고, 합격 안 하면 난 들어줄 수 없어. 알았어요. 이 아이가 이제 목적이, 목표가 생겼잖아요. 삶의 목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 합격했어요. 합격증 받아다가 엄마 앞에다가 탁 갖다 놨어요. 엄마, 자, 나는 이제 엄마, 예, 그, 요청, 이렇게 들었습니다. 엄마 약속 지키셔야지요? 알았다. 내가 지킬게. 그러더니 와서 말씀 듣고서 엄마가 구원받으니까 막 바로 아빠 구원받고.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영동교회가 생겼습니다. 제 충청북도 영동교회가요. 그 작은 아이가 지혜를 발휘했어요. 그 영혼 살리는 거 봐요. 그러니까 영혼 살리는 데는 말 한마디 지혜가 사람을 살수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서요. 감동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를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동이 식은 상태에서 전도를 하면은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이 감동이 식지 않게 신앙 유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초대교회 때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알고 따라다녔는데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처음에는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잠시 잠깐 후에 막 여러 가지 비밀이 풀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잖아요. 40일 동안. 여러분들 죽었던 사람이 막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 봐요. 그거 보면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아마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놀라웠을 겁니다. 감동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 식지 않은 그 감동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사람은 이심전심,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면 이거 사실로 내가 믿고 여기 전달하면은 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달하는 사람이 흐릿하게 전달해요. 그럼 흐릿한 게 그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저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원래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셨을 때 더군다나 남자가 여자한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한테 말을 걸어온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처음에는 말 걸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말을 듣다 보니까요. 자기의 과거를 다 알아요. 처음 만난 사람이. 남편 5명을 섬겼는데 지금 6번째 섬기고 있는데 그 남편은 진짜 남편도 아닙니다. 과거를 다 알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그 메시아라는 거 알았어요. 물동이를 던져놓고서요. 가서 막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식자는 감동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달하니까 사람들이 막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마리아 여인 말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겁니다. 와서 들어보니까 참이라는 걸 알고 구원을 받았어요. 식자는 감동. 이걸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또 여러 가지 막 우리 요즘에는 뭐 가지고 휴대폰만 들어도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읽고 듣고 하면서 그 감동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이 전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동네에서 와서 예수께로 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39절부터 보시면은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냥 믿을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인데요. 유대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내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들어보면 아는 겁니다. 듣기까지 소금물을 먹이고 그리고 여기 와서 듣기까지 그 감동을 전하고 이런 상태에서 열린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아주 쉽게 구원을 받아요. 요즘 사람들은 한번 들어서 안 돼. 그런 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요즘 사람이고 옛날 사람이고 다 똑같아. 침으로 쿡 찌르면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뭐 옛날 사람은 아팠는데 요즘 사람 안 아프고 그런 거 없어요. 사람 양심은 똑같아. 다만 이 전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하느냐에 따라서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파수꾼 알죠? 전쟁이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적군의 동향을 살피는 보초가 있어요. 보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보초는 보초가 가장 중요한 것이 깨어 있어야 돼요. 보초가 딴전 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적군의 동향을 완전히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사방을 살펴가지고 적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럼 어때요? 나팔을 불어서요. 아군한테 그 사실을 알려야 돼요. 에스겔,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17절 보세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에스겔만 파수꾼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야 돼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너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가 죽으면 그 책임을 나한테 묻는데요. 나는 어때요? 그가 죽는 살아나는 것은 이제 하나님한테 달려 있고 나는 너 죽으리라 그랬으면 죽으리라는 거 전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너 죽으리라 깨우쳐야 돼요.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근데 그가 안 돌이켰어요. 나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가 안 돌이켰어요.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내가 깨우치는 일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돼요. 야, 그 파수꾼 역할을 참 잘하는 동물 중에 파수꾼 역할을 잘하는 동물이 있어요. 뭐요? 그 미어캣이라는 거죠. 미어캣이라는 거로 하는 거 있죠. 그 동물 보시죠. 야, 그거 참 신비하대요. 그거요. 교대교대로 합니다. 그 미어캣은 제일 어때요? 막 가가지고 어디로 올라 위치하고 있어요? 제일 높은 곳에,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가서 막 청신에서 두리번들어 딱 봐요. 그 뭐가 뭐 사자나 뭐가 나타났다 그러면 막 금방 내 신호를 쫙 보내요. 그러면 나머지 미어캣들이 그 신호를 받자마자 그냥 굴속으로 싹 더 들어갑니다. 야, 그 미어캣 보면서 저렇게 깨어있잖아요. 깨어있습니다.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잠자는 사람입니다. 먼저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이제 다음 주면 대집회가 있잖아요. 막 깨어있어가지고 미어캣처럼 사방을 살피면서요. 누구를 전도해볼까? 네.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고 동시에 우리는 중매쟁이입니다. 누구를 누구에게로? 네? 정결한 처녀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전도하죠. 중매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이야, 이 대단한 중매쟁이에요. 이 세상에 중매쟁이들 있잖아요. 중매쟁이들 중매해가지고 막 행복하게 산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고의 신랑감한테 이 처녀를 중매하는 중매쟁이입니다. 그럼 중매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신랑감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감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서
예수님 그 신랑만 만나기만 하면 행복이 보장된다는 것. 그게 내 삶으로 보여주고요. 삶으로 먼저는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편지 중에 최고의 편지, 우리가 이 하나의 편지입니다. 편지. 이 몸 자체가 편지예요. 이게요. 사람들한테 읽으라고요. 그래서 나의 행실을 보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소개해. 예수님을 잘 소개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중매쟁이 역할을 잘 하려면. 우리는 파수꾼이고, 중매쟁이고요. 그리고 추수꾼입니다. 추수꾼. 뭘 걷어들이는 추수꾼이요? 영혼을 걷어들이는 추수꾼. 지금은 계절적으로, 지금은 언제예요? 지금이요. 오늘 깨있어요. 지금은 언제예요? 지금이요. 지금 가을이지요? 예, 뭐 가을이 됐든 겨울이 됐든, 예. 영적으로 말하면 막 완전 추수식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익혀놓으셨죠? 그 추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추수를 잘하려면은 그 농부의 수고를 생각해야 돼. 그 곡식 하나를 익히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많은 땀방울을 흘렸어요. 농부의 수고를 생각하면 곡식을 알뜰하게 걷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농부의 수고를 생각하지 않으면 대충 걷어들여도 되지요. 우리 영혼의 추수꾼입니다. 영혼을 걷어들이려면은 예수님의 그 수고의 손길을 생각해야 돼. 영혼 하나를 익혀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걷어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거두드리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영혼의 추수꾼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수꾼, 중매쟁이, 영혼의 추수꾼 이런 일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이요.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첫 번째는요. 끈질기게 해야 돼요. 끈질기게. 끈질기게 하면 됩니다. 신비해요, 이게요. 하다가 말면 안 됩니다. 예, 서양 격언에 보면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격언이 있어요. The drop hollows the stone. 예,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근데 not by its force, but by its frequency.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방울이 돌을 뚫는데 힘으로 뚫는 게 아니라 뭘로 뚫는다? 끈질김으로 뚫는다. 물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그 돌이 닳는 게 보입니까? 근데 닳을까요 안 닳을까요? 닳아요. 신비합니다. 나중에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돌도 뚫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전도하고 안 되면 돌아섰다가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돌아섰다가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사람 마음을 움직여요. 예. 야, 그 신비해요. 그 제가 아는 형제 하나가 그 방역 일을 하는 형제 하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방역 일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교훈 주기더라고요. 한번 가서 방역 일을 이제 시작하러 갔는데 도저히 못 해먹겠더래요. 방역 좀 하시지요? 그러면. 아, 바빠. 그러면서 막 돌려보낸대요. 좀 그 일 좀 합시다 하면은 좀, 그럽시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한 집에 갔더니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더래요. 바쁘다고. 식당을 가는데. 그, 주인이 그냥 굉장히 막 거칠 그 목소리를 내면서요. 막 가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 이제 한 집도 못 하고 집에 왔는데 자기 자매가 지금 애기줄 우유가 떨어졌다고. 지금 우유값도 없는 거예요. 정신이 퍼뜩났더래요. 그래서 그냥 막 거부하는데도 또 가서 이 집 저 집 하니까 한 집, 두 집 계약이 이루어지더래요.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이런 지하에 그냥
아주 마음 상하게 거부했던 그 사람, 내 저 집 또 갈리다. 또 갔대요. 또 가서, 이거 좀 한번 보시죠. 그랬더니, 하이, 이 사람 또 왔네. 그러면서, 하이, 나 바빠, 바빠. 다음날 또 갔대요. 다음날 또 갔대요. 다음날 또 갔대요. 다섯 번째 가니까, 이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더니, 어디, 얘기 좀 해보세요. 쫙 얘기하니까, 당신 내가 그렇게 거부했는데도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하나 내 해준다고. 탁! 개업하더래요. 그 사람 딱 개업하고 난 뒤부터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요. 내가 끈질기게 하면 된다. 전투도 그런 정신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끈질금으로요. 예. 마귀가, 저, 들릴라가 삼손을 넘어뜨릴 때 끈질기게 해서 넘겨뜨렸잖아요. 사람은 끈질기게 전도하면 됩니다. 예. 볼록 렌즈를 가지고 햇빛을 받아갖고, 저, 종이 불태울 때요. 처음에는 이렇게 햇빛 받아갖고 쬐면 불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햇빛 받아갖고 계속 쬐면은 어떤 믿음? 탄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쬐면 어떤 발화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계점. 탁! 그 시간 타면은 타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 영혼 살리고 말고지.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끈질기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도하는 데 순서가 중요해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부터 전도할까? 촌수 따져갖고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할까? 이 순서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순서? 저 중에 인생 무상을 누가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말이 어떤 사람한테 신청이 되는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있잖아요.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신청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순서를 잘 짜가지고요. 전도를 하나 성공하면은 촌수 같은 거 따질 거 없어. 내 엄마, 내 아버지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되는 사람부터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는 골리앗 같은 사람도 되는 겁니다. 순서를 짜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요, 전도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그래서 합심 기도도 중요하고요. 같이 하는 게 무지무지 중요해요. 원래 그 꿀벌 통에 말벌이 꿀 뺏어 먹으러 와요. 도적으로 옵니다. 그럼 꿀벌을 그냥 싹둑싹둑 잘라놓고서요. 그 들어가서 꿀 다 빼먹어 가요. 그런데 꿀벌이 말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 가지 말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어떤 한 마리가 신호를 하면서요. 말벌한테 죽을 각오를 하고 확 덤빕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꿀벌들이 뭉퉁이를 이루어가지고 같이 그냥 확 덤벼요. 덤벼가지고 꿀벌 뭉텅이를 잃어버리면 거기서 그 열이 발생해가지고 그 열에 의해서 말벌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 영혼을 이렇게 전도하는데 한 사람보다도 그냥 완전히 여러 사람이 그냥 다 합세해갖고 사랑을 줘가지고요, 그 사랑의 열기로 녹여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구원 막 받은 분들 있잖아요. 구원 막 받은 분들을 우리가 막 같이 사랑의 열기로 폭 싸가지고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데까지 전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아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까지 그때까지 온 교회가 합심 협력해서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천하 장사 같은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누가 데리고 갔는지 아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 그 핍박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사람 잡아다 죽이는데 오면은 다 도망갈 거예요. 고발 겁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가세요. 다막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붙잡아줬습니다. 우리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저를 전도한 분이 정말 지혜롭게 잘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저를 전도를 안 했더라면 저는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요. 이게 뭐 다듬어지질 않았잖아요. 저는 교회 생활도 처음에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도 연결이 돼가지고 막,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물으면은 그 본인이 대답도 안 해줘요. 거기에 비슷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책을 하나 싹 갖다 줘요. 내가 막 따지고 덤비니까 잘못하면 따지다가 이제 적이 돼가지고 돌아설 수도 있잖아요. 책을 하나 쓱 갖다, 책을 읽다 보면, 의문이 풀려요. 또, 얼마나 또 구원받고 난 뒤에, 그 뒤에도 의문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읽다가 보면은, 방언이랑 이거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하면서 이게 막 의문이 생겨요. 그 비슷한 또 책을 갖다 줘. 읽고 싹, 읽고 싹.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요. 아, 스스로 쓸수 있더라고요. 나무 옮겨 심을 때도 그러잖아요. 나무 옮겨 심을 때 그냥 옮겨 심으면 그냥 됩니까? 안 돼요. 옮겨 심을 때그 지혜가 있습니다. 긴 뿌리는 다 자르고요. 긴 가지 다 잘라야 돼요. 그걸 옮겨 심어야 돼요. 잔 뿌리만 남겨놓고. 그래야 착근이 되는 거예요. 착근될 때까지, 그때까지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지주목을 세워주고요. 그리고 물을 막 흠뻑뻑 줘요. 그러면 뿌리가 쫙 내립니다. 뿌리가 내려가지고 뿌리가 딱 내린 상태에서는 안 붙잡아줘도 돼요. 지주목 다 떼도 됩니다. 지주목을 떼줄 때까지 지주목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정한 전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전도를 받고, 그래서 교회에서 보호를 받은 사람은 누군가가 또 구원을 받고 오면 그런 모습 그대로 또 해요. 그게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 전통을 만들면 교회가 복음이 막 불길처럼 일어나요. 복음이 잘 전해지면 모든 문제가 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잘 전해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그 복음이 이렇게 잘 전해지지 않으면 건강치 못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항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이제 금년도 연말도 다가오고 또 아마 이제 마지막 대집일 거예요. 대집회가 다가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8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도문 활짝 열어주시고 많은 분들 전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집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양교회 믿음의 식구들 아는 것과 믿는 일에도 하나 되게 인도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소식을 더 열심히 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전능하신 아버지 손길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